도망 다녀. 꿈이구나. 이제는 괜찮겠지. 공부 안 하고 또 어디 가니? 놀아도 숙제는 다 해놓고 놀아야지. 이리로 나가야지. 안 되겠어. 아버지 마중 좀 나가거라. 아버지 오실 때가 됐는데 뭘 하니? 가만 계셔요. 비가 와서 그 치면 가려고 그래요. 버벙아, 놀자. 기다려, 발 다 씻고 나갈게. 다 씻고 나면 공부 안 했잖아! 집에 가서 기다려. 우리 아버지 낮잠 주무시면 꼭 갈게. 뭘 하니? 나팔꽃을 관찰하는 거예요. 좋은 자연 공부다. 그게 바로 산 공부라는 거다. 공부 시간에 떠들지 마셔요. 방해되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저 처리하고. 귀찮다. 나가노라. 웬일이냐? 공부만 하라던 아버지가 나가놀라고 하시니? 휴, 하마터면 들킬 뻔했다. 더우니까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고 싶은데. 까봉아, 주스하고 사이다야. 너나 마시지, 웬걸 가져왔니? 너의 냉장고에 넣어서 차게 해줘. 우리 냉장고는 고장이 나서 그래. 손님이 오셨으니 얼른 가서 사이다 두 병만 사오느라. 예. 아까 간 애가 왜 여태 안 올까? 아니, 너 여기서 뭘 하니? 손님 가신 후에 들여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 잘 됐다. 엄마, 나 밥 줘요. 참, 내가 상인의 집에 놀러 왔었지. 이발하러 왔어요. 좀 이따 다시 오느라. 왜요? 이발사 아저씨 어디 가셨나요? 응,
자기 머리 이발하시러 다른 이발소에 가요. 아저씨, 지갑 떨어졌어요. 주웠으면 파출소에 가져가. 아저씨가 떨어뜨린 건데요? 글쎄, 파출소에 가져가라면 가져가! 나도 길에서 주운 걸 파출소에 가져가다가 떨어뜨린 거라. 여기 숨었다가 혁이를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얘 말 좀 묻자. 혁이가 누구냐? 바로 얘가 혁이에요. 왜 저를 찾으셔요? 별일 아니야. 혁이를 놀라게 해주겠다게 알려준 거야. 우리 아버지 지나가시는 거 못 봤니? 못 봤어. 야단 났는데. 왜? 공직 살돈 타는 걸 깜빡 잊었어. 당장 쓸 게 없는데. 내 세봉책 한 건 빌려줄게. 예, 기왕이면 쓰던 것도 좋으니 숙지한 공책을 줘. 모처럼 서기도 서울에 왔는데 시내 구경이나 하렴. 그러자. 네가 안내 좀 해. 종일 다니면 지칠 텐데. 간단히 구경하지 뭐. 그게 좋겠어. 저쪽이 남산 타고 이쪽이 육살빈이야. 녀석들 또 싸웠구나. 싸우지 않았어요. 그럼 왜 울어? 저런 빵꽁아 헤어져 있을 걸 생각하니 슬퍼서 그래요. 미칠 것 같아. 이쪽이 우리 큰 누나고 이쪽이 작은 누나야. 확실히 내 눈이 나쁘구나. 아버지, 저 안경 사주셔요. 글쎄, 네 눈은 나쁘지 않다니까. 제 눈에는 큰 누나가 작고 작은 누나가 크게 보이는걸요. 허봉아, 보름 따위 떴다. 나와서 구경해. 싫어. 왜? 너나 봐. 난 그런 파도 많이 봐서 재미없단 말이야. 어때? 새로 산 내 스웨터? 아주 좋은데? 굉장히 따뜻해. 어디 한번 입어보자. 정말 따뜻하지? 응, 포근한데? 꺼먹는 애가 왜 그래요? 내 차 그걸 왜 벗어주니? 가져가고 또
공부 안 하고 어딜 쏘다니니? 철이네 집에서 공부하다 오는 거예요. 엄마. 그런데 왜 책도 없니? 책가방은 비서가 가지고 올 거예요. 뭐? 비서? 여봉아, 책가방 들고 갔다. 보셔요. 대문 외장근이 철이가 와요. 그러면 못 써. 사이좋게 지내야지. 엄마가 열어줄게. 난 책임 안 줘요. 엄마. 뭐야? 벌을 쓰는 것은 좋지만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건 나쁘잖아요. 참 그렇구나. 아까운 시간 이용해야지. 뭘 하니? 눈구멍을 붙이는 거야. 내 동생이 자꾸 뚫어놔서 추워. 다 됐다. 오빠, 뭐가 다 됐어? 엄마, 월부 장수가 또 왔어요. 어른 안 계시다고 그래. 아무도 안 계셔? 아버지는 어디 가셨는데? 저... 신난다. 왜 이래? 오늘 용꿈을 꿨어요. 용꿈. 용꿈을 꾸면 아주 좋다는데. 공부 시간에 낮잠을 자는데 큰 용이 뭐? 여섯 공부 시간에 낮잠을 자다니. 용꿈도 별로 좋은 거 아니네. 세뱃돈을 모두 합쳐도 스케이트를 사려면 3,000원이 부족한데 뭐 좋은 수가 없을까? 아버지, 역사적인 88년도 세배 미리 안 받으시겠어요? 사람 달려! 사람 달려! 사람 달려! 와, 신난다! 나 지금 헬리콥터 타봤어! 잠깐만 기다려. 얼른 뒤집어 놀아야지. 됐어, 들어와.